삼촌이랑 갑자기 떠난 여행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살면서 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떠난 여행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청춘이란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가장 깊은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이제 곧 해가 떠오르는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난 청춘은 할게. 야, 가면이 맞았어. 청춘은 가면이다. 왜 가면이라고 생각하시죠? 요즘 같은 사회에 이제 웃어야 할 때, 울어야 될 때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네.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는. 네. 특히 청춘들에게 뭐, 소위 말하는 눈치 아닌 눈치가 많이 또 그렇죠. 적용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서 청춘 눈치,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여러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청춘이 아닐까. 그 가면 안에 그쵸. 어떤 얼굴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벗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자신만의 것? 가면을 쓰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가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기묘한 사회 속에서 가면샵을 운영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김요한의 기묘한 가면샵 드려드리겠습니다. 교현 씨, 교현 씨, 교현 씨 가세요. 교현 씨, 김요한.